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아침안개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세상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카불 공항에 자살 폭탄 공격을 한 ISS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격에 RQ-9 리퍼가 동원되어 변형 헬파이어 미사일인 AGM-114 R9X 소위 닌자 폭탄이라고 불리우는 폭탄을 이용해서 ISIS 고위급 인사 두 명을 제거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무인 공격기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무인 공격기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2차 세계전 당시 독일이 개발한 V2 로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최초의 무인 공격기는 놀랍게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거의 동시에 무인 공격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조금 빨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영국은 1917년 3월 21일 무선 유도 비행을 성공합니다. AM 로우라는 분이 기술자로 참가를 해서 성공을 시켰는데요. 이분은 1976년 The Father of Radio Guidance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우주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6개월이 늦었습니다. 1917년 9월 10일 플라잉 밤이라고 불리우는 해윗 스프레이 오토매틱 에어플레인을 첫 비행을 성공을 합니다. 당시 개발 개념은 항공 어뢰라는 지금의 순항 미사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무인 비행기를 통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엘머 스프레이가 개발한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기체 안정화 장치와 고도계 이 높이를 측정을 하는 아네로이드 기압계 그다음에 방향을 조종을 하는 수평타와 수직 미익을 조종을 하는 서버 모터로 구성이 된 시스템을 그 당시에 1910년대에 항공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현대 무인기에 적용되어 있는 자동 비행 장치 오토 파일럿의 기본 개념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를 적용한 미군이 에어리얼 타겟 프로젝트라고 해서 1917년 11월에 군사용 목적으로 첫 비행을 성공합니다. 따라서 무선 통제 기반의 무인 항공기의 개발 및첫 비행은 영국이 성공을 했지만 이를 군사용으로 도입해서 첫 비행을 실시한 것은 미 육군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무인 공격기를 개발을 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당시 사용된 기체는 커티스사의 N9 수류 양용기였습니다. 총 6대를 개조하여 테스트에 사용을 했고, 엘머 스프레이는 전력화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이로 기반 안정화 장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정했습니다. 당시 기체는 길이 4.6m, 날개폭 7.6m, 그다음에 기체 중량 680g에 탑재 중량이 450kg에 달했습니다. 현대 무인기 기본 개념이 거의 이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첫 무인기 시험 비행은 1917년 9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이륙을 했습니다. 항속거리는 약한 80에서 160km 정도였고요. 시험비행에서 40km를 비행해가지고 공중에서 모래주머니를, 폭탄을 가정한 모래주머니를 투하를 성공을 했는데, 아쉽게도 정밀도가 3km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폐지되고 맙니다. 이듬해인 1918년 10월 2일,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버그라는 무인기를 그 무인 공격기를 개발을 합니다. 이 기체는 80km로 비행해서 121km 거리에 있는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체에는 82kg의 폭탄이 장착이 됩니다. 총 45대가 생산되었으나 워낙 불안정해가지고 실제로 전력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현대 무인기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시도를 했던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